안녕하세요. 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목관리, 넥주름관리 영상에 이어서 이 목주름을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괄사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를 했는데요. 가장 좋은 도구는 역시 핸드 마사지고요. 엄지경락법 이런 방법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그컵도 이용을 했고 부항기 여러 가지 마사지 기구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목 부분은 피부가 좀더 예민하기도 하고 손으로 마사지하기에 각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목 주름과 탄력을 개선할 수 있으면서 쉽게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괄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목 주름이 걱정인데요. 저한테 목 주름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제가 목이 굵어서 그래요. 목이 좀 굵고 목에도 약간 지방이 있으면 주름이 덜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목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좀 살도 없고, 그러니까 지방층도 없고, 그에 따라서 콜라겐도 없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분인데요. 가늘고 긴 목이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만 이렇게 가로 주름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숙이는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폰을 본다든지 이렇게 숙이고 있을 때또 주름이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아래로 처지고 건조해지면서 급노화하고 있는 목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괄사를 이용해서 목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베스트셀링 맥크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요런 크림이 아니면 목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 시어버터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시어버터를 소량 목에 바르고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모공이 있거나 오일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시어버터에도 올레익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공을 맞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 목에는 오일 글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일선이 없어서 더 건조해지고 주름이 많이 잡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어버터가 목크림으로 바르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중앙 목선부터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이동해서 프레셔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턱선으로 끌어당겨서 목선으로 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목 마사지를 해줍니다.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쉐골 부분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먼저 넓은 면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모서리 면으로 다시 쇄골선을 끌어당겨 줍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는 면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귀 뒤에서부터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목선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넓은 면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뒷면에서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넓은 면으로 지그재그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정도 정성을 좀 일찍 쏟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긴 면을 이용해서 쓸어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서리 면을 이용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오돌도돌한 모서리 면도 이용해 줍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반대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넓은 면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끈적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살짝 닦아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목 전용 크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크림으로 발라볼게요. 이 크림이 굉장히 쫀득해서 바르기만 해도 탄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고급진 넥크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습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시어버터를 발라줍니다. 이 정도 프로텍션을 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잔주름이 생기는 거는 많이 방지가 될 거예요. 이 괄사를 이용한 마사지가 갱년기 증세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혈행이 개선되고 림프순환이 좋아지면 무드도 상승하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만큼 마사지를 하니까 정말 훨씬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디 전신 마사지를 가서 들어놓을 수는 없더라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목, 얼굴, 괄사를 이용한 림프 드레네이지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이 목 마사지로 확실히 아까 시작할 때보다는 얼굴에 뭔가 서큘레이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 머리가 무겁던 증세도 없어졌고요. 저희가 짬을 내서 같이 경락 마사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직 100세 관리 클럽에 조인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서로의 관리를 격려하는 100세 관리 클럽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 롱테이크로 목 마사지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